오늘은 나르시스트에게 어울리는 결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스트에게 잘 어울리는 결말이란 역시나 끼리끼리, 그들끼리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해피엔딩을 일찍이 잘 그린 드라마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의 흑인 노예 현실을 영화화한 노예 12년. 그러나 그보다 한참 전인 2000년. 한국에서 노예 해방 탈출기를 그린 드라마 꼭지가 있었는데요. 과연 꼭지에서는 어떤 노예가 어떻게 해방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시절 그 드라마, 그 시절 그 나르시스트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노예 삼기 전 가식의 단계. 불에 묶이는 놀이 삼아서 지가 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구먼. 자며느리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공주마마 모시듣게 하면서 살 거라고 했잖은가. 정의하고 우리 상국이 좀 혼인 성사 좀 시켜보라니까. 어? 야, 팔푼의 주제에 너도 여자라고 꼬리를 치냐? 꼬리 안 쳤으다. 이게 어디 서방님 말씀하시는데 말대꾸야, 말대꾸가! 잘못했어. 아이고. 아, 장사하다 말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뭐 하더라고 있는 거야, 시방? 이 불여 막심한 놈아. 이놈아, 나가, 나가자. 이 마마를 모시려고 여기. 부시거려가면서 너 며느리로 들인 거 아니야? 나가, 이 아이, 싫어.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안 돼. 여자가 엄마 여자요? 내 여자지? 몰라, 이놈아, 몰라, 이놈아.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배달 갔다 와. 교복 좀 제대로 다려놓으라 그랬더니 이게 뭐야? 내가 다림질을 잘 못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 나이 먹도록 뭐했어? 어른한테 무슨 말 부르셔 그게? 새엄마한테 무슨 말 부르셔 그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하죠? 엄마는 누가 새엄마요? 우리 아빠가 사기당한 거지. 우리 아빠가 아저씨네 집에 속아서 사기당한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저 시원한 것 좀 뭐 좀 드릴까? 아니다, 아니다. 국밥 한 그릇씩 말아올릴까? 야, 정이만 잠깐 보고 갈랍니다. 정이 어디 있대요? 아유, 저기 지방에서 좀 낮잠 자고 있구먼요. 아이고, 저기 낮잠을 자요? 시상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동살동 이러시는데 젊은아 젊은 년이 나는 원청이요. 그런 문제는 그냥 아주 그냥 이해심이 넓으니깐요. 야단치지 마세요. 아유, 야가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니? 야가야. 아유, 예. 아이고, 관심이야, 정이야. 너는 국밥집 메뉴리 행색이 그게 뭐여? 이 옆에 내가 뭐여 이게, 어? 주둥아리 시뻘겋게 루즈까지 칠해놓고 배달 갔다 오는 길이다. 너 그 자식 만나고 오는 길이지, 어? 이 아래에 갇혔어. 이 아래에 갇혔어. 안 만났어. 이런? 거짓말이 아니오다. 거짓말이 아니오다. 이런, 너 자꾸 사람 속일래요? 이 아래에 갇혔어. 너 자꾸 사람 속일래요? 이 아래에 갇혔어. 괜찮니? 아이고,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가야, 아가야, 아이고, 우리 분위기,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검사님. 날도 더우신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요? 아이고, 잘못했다. 우리가 지금 용봉탕 한솥 끓여갖고 오는 것인디 말이요. 예? 당신들 왜 이렇게 뻔뻔해요? 예, 그거는요, 그거는요. 아유, 저놈이 본성은 참 순대이고 착한 놈인데요. 저 손도 이렇게 못되는 놈이어요. 네가 저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네가 솔직하니 말씀드려. 이분이 지금 처음 뵌 거 아니냐? 예, 그치? 말해봐, 어디 솔직하니. 예. 예, 처음 때렸수다. 예? 어, 예. 어, 아주머니 아드님 아주 큰일 날 사람이에요. 생각 같아서 파출소에다 신고하고 싶지만.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그런 끔찍한 말씀이랑 어떨 마세요. 아, 잘못했습니다, 검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요. 저, 다시 이런 일 저지르면요. 아주 사형이라도 시키십시오. 예, 예. 여보. 예? 야야, 너 다시 가서 좀 한번 나눠봐. 상국이가 뭔 일이 났나. 이 희박땡이, 이 사근땡이야. 예? 아이고, 참. 더러워서. 아니, 지가 검사면은 검사지 말이오. 예? 아, 제 편에 지 서방인 지 맘대로 패건 말건 지들이 왜 난리냔 말이오. 이 또 사람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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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젊은 사람이 그런 실업에 살 생각을 해야지. 노름이 뭐여, 노름이. 이런 험악한 꼴 보여주려고 우리 형이 데려갔었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예 지감치 떼줬어야 했는데. 노름빛이 못다 얼마여.
벌써 가시게요? 아 저기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됐네. 먹은 걸로 치겠네. 정희야, 아버지 간다. 왔나? 넘문서. 네. 어? 오늘 아주 재수가 좋구만. 어? 뭐야 안 된다. 아이고. 다음에 또 만나. 고마워. 아유. 여기 언니 찾아보지. 이리 와. 너 어들 끼어들고 부정타기 시리. 이거 오나가나 그냥 그 신밥땡이가 화근땡이여. 안 그런 거 이거? 차라리 말이요. 그냥 배째 그냥 누워가지고 돈 내놔라 그냥 아까분에 그냥 재산 뭉쳐 빼내는 게 그것이 능사가 아닐까. 뛰져 이놈아 뛰져. 엄마 날 좀 죽여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장인 어른. 아이고 아이고 사돈 어르신 이러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난 정말 널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한번 돈은 마련해보겠네. 내가 지금은 가진 돈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변통을 해볼 테니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어? 천아? 그 말조 같지 마. 어, 이 자식아. 아니, 야가. 아이고, 저 누라지. 세대기 몸이 아픈가 본데요. 아이고, 갈비 신밥땡이야. 나는 너만 쪽에 너희 시아버지한테 하루에 한 번씩 늑신하게 얻어 터져도 그냥 멀쩡하게 빵 실거리고 다녔는데 그거 몇 대 맞은 거 가지고 그리 비실비실 그랬어? 저 옆에 내 저거 저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 말이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순진하니 팔푼이거든디. 저것이 그냥 속으로는 꼬리가 아홉 달린 여시가 한 20대 말은 들어앉은 것 같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저기 밖에 그 검사 아저씨 오셔. 야 너 벨라고 오는 거 아니여? 아이고 얼른 숨어라 숨어. 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디다 숨는디야. 아니다 검사는 뭐 별것이냐? 너 용감하잖아. 내 아들 용감하니까 어디 마포터서 한번 싸워봐. 나 지금 그 사람 만나서 싸우면 맞아 죽어. 응? 저기 나 저기 안철이 피했다가 병신의 집으로 튄다. 어? 상국 씨 어디 갔습니까? 예? 예. 뭘로 갔습니다. 이거 상국 씨 만나면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갔습니까? 아유 뭘로 갔는데요? 없어. 예 저기 글쎄 배달 갔나? 참 없어요 없어요. 예. 아유, 없어요 참말로. 어머니 금순아. 예. 아유 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검사님이 뭔 소리 잘못 들으셨나 본데. 아이고 검사님 검사님 아유 아유 어째 그렇게 사람 말을 못 믿으실까 검사님께서. 아이고 그냥 속아만 살아보셨나 보다. 참말로 저기 우리 애기 잘해주고 싶어도 검사님이 이러시면은 그런 마음이 싹 가셔버리네요. 저거는 뭡니까? 응? 예, 이거 문도 아닌데요? 예. 저 문 좀 열어보세요. 예, 저기 문 열어요? 열쇠가 없어요, 저거는. 망치가죠? 응? 예? 없는데요? 예. 망치가 왜 없어? 어서 가져와. 내가 뒤져봐! 아니, 저기 그... 아이고, 우리 죽네. 아이고, 상고가. 아이고, 그... 저기야. 저기야. 다시는 너 안 뺏겨. 저기요. 그러니까 이 집 사람들이 저기
우리 귀한 며느리를 빼돌아 놓고는 내놓지를 않으려고 드려요. 저거 봐요, 저거, 저. 내 귀한 마누라 데려다가 마구 부려먹으면서 저 자기네 떡집 일시키고 있는 거죠. 참, 내 집안 사람. 살다 보니까 저렇게 별 나쁜 사람들을 다 보고 들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사람이 아니에요. 뭐시야? 저놈 옆에 내 집안 뭐라고 답을 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마세요. 오죽했으면은, 당신들이 오죽했으면은 우리 아가씨를. 당신들 때문에 애까지 유산시켜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양치 뻔뻔하게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순경님,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좀 찾아주세요.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잘 살고 있는 부부를 싹 갈라놓고 말이지. 평생을 그냥 쓸고 닦고 참내 몸뚱이처럼 지켜온 국밥집을 아니 난데 없이 내놓으라니? 이거는 손 칼만 안 들은 그냥 날강도요. 사정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내가 노인네 등쳐먹는 도둑년인 줄 알겠네. 걸핏하면 노름판에 다니면서 돈 잃고 다닌 남편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에. 아유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아 자기야 어디 갈라 그래. 엄마. 그 착하지 착한 정의를 내쫓은 그 죄값을 내가 지금 받지 싶어. 아, 또 저 소리 진짜. 아유, 불려시한테 걸려가지고 애미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았다니. 내가 네 애미긴 애미여? 아 엄마, 고집 좀 그만 버리고 저 국밥집 그냥 넘겨주자. 어? 네가 저 불려시가 그동안에 한 행위보따리를 몰라서 그렇지. 그 국밥집 오늘이라도 내주면 오늘 당장으로 든 이들군이 그냥 당장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 것이여 저것이. 아 미치겠네. 아유 내 팔자야. 아유 이군이 팔자만 찍이냐. 어떻게 그렇게 막이냐.